안녕하십니까, 종교의 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을 지배하는 자, 수배자 박헌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6월에 봤던 학평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하는 시간이고요. 자, 뭐 이제 처음 시험에 대해서 3월 학평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부 다 이제 6월 달 시험을 봤겠지. 그러면서 전체 등수가 나왔겠지요. 잘 보신 분은 앞으로 굉장히 자기 신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지고 자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만약에 못 봤다고 하더라도 자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꾸준히 하신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자, 예전 속담 중에서 넘어진 곳을 살피지 말고 미끄러진 곳을 살펴라 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넘어져가지고 쪽팔리는 거, 점수가 안 나서 쪽팔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미끄러진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중에 큰 여러분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6번 바로 가는데, 이번 학평은 약간 어려운 감이 있었습니다. 감각적인 문제들을 많이 요하는 문제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 있었는데, 자, 그런 문제들조차도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일단 수학은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개념 정확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6번 보시면은요, 15번과 연계된 문제인데, 자, 쭉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호 위에 P점이 있는데, 이 P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우리는 사각형 AQPR을 만들었고요.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10입니다. 라는 게 주어졌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딱 봤을 때 뭘 생각하지? 아, 문자를 잡아야 되겠는데, 어느 부분을 문자로 잡을까? 그렇지.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문자로 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지요. 넓이 또한 이제 이 두 개로 표현이 되고, 둘레도 두 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자를 잡는 순간에 둘레 길이 10이다. x 두 개, y 두 개 더하면 10이 돼야 돼. 그렇다면 x 플러스 y는 5가 됩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적어놓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무엇이냐?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x, y 이렇게 넓이를 구하겠지. 자,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원을 괜히 주어졌겠니? 원 위에 P점이기 때문에 원하고 연관성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호 위에 점이 잡혔을 때 여러분처럼 뭘 사용하지? 아주 좋은 각을 하나 주어지잖아. 그치? 지름에 대해서 원주각은 90도예요. 90도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90도가 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6월 학평을 대비하다라는 강좌를 찍으면서도 했던 말이, 중학교 때 나왔던 공식들 중에서 여전히 고등과정과 연계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 직각 삼각형이 있으면 뭘 떠올리셔야 되느냐? 그래요, 맞아. 원하고 연관시키기 때문에 원의 중점과도 연결시키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각 삼각형이 있으면 이 90도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런 모양에서는 총 네 가지 공식이 나오고요. 그 네 가지 공식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 공식들을 간단하게 좀 적어보자면, 자, BP의 제곱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BP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자, 이런 공식이 있었어. 그리고 C에서 출발하는 CP의 제곱은 CH 곱하기 CB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HP의 제곱은 BH 곱하기 CH, BH 곱하기 CH, 그리고 나서 너희들 소공식이라고 하고 있는 소공식. 그치? 이렇게 곱하는 거. 자, BP 곱하기 CP는 이렇게 pH 곱하기 BC라는 네 가지 공식이 있고, 이 네 가지 공식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알고 계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자, 나는 XY를 구하고 싶은데 이 삼각형과 연관시켜서 구하고 싶어. 그럼 옮겨야지. 길이를 좀 옮겨보자. 이 부분이 X야.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느냐? 전체가 4가 되니까 4 빼기 X가 되겠지. 자, 이 부분이 Y야.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 2 빼기 Y가 되겠지요. 이게 2 빼기 Y가 됩니다. 어라? 공식 하나 만들어지지. 바로 무엇입니까? pH의 제곱. 어디 있니? HP의 제곱. 그치? BH 곱하기 CH. 라는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쓰시면
E-Y의 제곱은 X 곱하기 4 빼기 X. 자,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고, 정리 좀 할게요. Y의 제곱, 그리고 뭐냐,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고요. 좌변으로 전부 다 몰아봤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 되는데 X 플러스 Y가 5이기 때문에 집어넣어서도 구할 수가 있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 Y에 대해서 물어보지. 근데 합을 주어졌고 곱을 물어보지. 근데 이 식을 보니까 X 플러스 Y와 X, Y로 전부 다 바꿔버릴 수가 있지. 바로 이 부분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Y 마사로 모아보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다. 그치? 자, 이것들 알아, 예, 몰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Y가 5니까 5, 5, 25, 마이너스 2X, Y, 이게 5, 4, 마이너스 20 플러스 4는 0이고, 다시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2X, Y 넘어와서 5, 9, 9가 됩니다. 즉, X, Y는 무엇이다? 2분의 9가 됩니다. 집어넣어서도 풀 수 있지만 이렇게 합과 곱에 대해서 관계를 세워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17번 넘어갑니다. 17번 문제가 좀 어렵게 보입니다. 그치? 약간 당황하신 분들이 많은데 너희들 내신 대비를 잘 하셨다면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집합 주어졌을 때 주로 어떻게 풀지? 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17번 복소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A는 A, B, C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습니다. 어떻게 곱하더라도 무조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라는 얘기고 모든 원소의 곱셈 곱셈에 대한 여권이 존재합니다. 곱셈에 대한 여권이 존재합니다라고 했음. 오케이. 자, 그렇다면 곱셈에 대한 여권은 역수를 만드는 거란 말이지. 역수. 그렇지? 그렇다면 역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0이지요. 그렇지? 그래서 여권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0은 원소에 들어가지가 않게 되는 거지. 왜? 0은 여권이 없으니까. 0분의 1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아, 0은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여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일단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 우리가 집합에서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이 말 나왔을 때 주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A, B, C에 어떻게 자기들끼리 곱해지더라도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각각의 원소에 나는 여기에 들어있는 A를 다 곱해버릴래. 그렇다면 A의 제곱 A, B, 그리고 뭐 AC 이렇게 될 텐데 이 녀석들 또한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되고 자 서로 다른 수들의 A라는 하나의 수를 곱했기 때문에 0이 아닌 하나의 수를 곱했기 때문에 다 다른 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도 A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서로 다른 세 개로 만들어졌으니까. 자, 이 두 개의 집합은 같은 놈들이에요. 자, 집합 두 개가 같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거 원소의 합, 이거 원소의 합이 서로 같습니다.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원소의 곱, 어차피 같은 놈이니까 이거 다 곱하나, 이거 다 곱하나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같은 놈이잖아. 그럼 이거 세 개 곱해볼게요. 원소를. 자, 곱을 해보니까 A, B, C가 돼요. 이거 곱해볼게요. 세 개를. 그러니까 뭐가 되니? A의 4제곱 B, C가 됩니다. 자, 양변을 나는 지금 A, B, C로 나눠버리고 싶지. 같은 게 있으니까. 자, 나눌 수 있을까요? 즉, A, B, C분의 1을 곱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왜? 곱셈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A분의 1 존재하고 B분의 1 존재하고 C분의 1이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있는 숫자에서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더라도 곱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곱해보시면 뭐가 되느냐? A의 3제곱은 1이 돼요.
자, 여기까지 나왔어. 문제에서 뭘 물어봤니? A 3제곱 플러스 B의 3제곱 플러스 C의 3제곱이야. 자, A 3제곱은 1이야. 그럼 B의 3제곱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A를 기준으로 해서 A를 다 곱해서 이렇게 쭉 전개시켰는데 이 순서 바꿔서 B가 제일 앞으로 가도 되겠지. 그렇다면 B를 다 곱해서 똑같은 과정을 처리할 수가 있겠지.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아, A 3제곱도 1이고 B 3제곱도 1이고 C의 3제곱도 1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전부 다 더하시면 3이 답이에요. 오케이. 솔직히 이 문제는 좀 깊게 들어가자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만 풀자면 이렇게 풀어버릴 수가 있고 자, 뭐 여건이 존재하느냐? 이것들도 다 확인을 해보면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약간 오메가 스타일의 문제고요. 너희들 오메가 준비들 하시고 계시지?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메가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재밌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 17번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딱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18번 갑니다. 18번, 자, 4점짜리 문제 치고서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꺾은 가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밑에 주어진 걸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준식은, 준식은 어떻게 되느냐? 꺾은 가로는 앞에 거를 제곱시키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하시고 뒤에 거 제곱시켜서 더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제곱을 해야 되는데 x의 개수만을 가지고 와서 볼 거야. 그치? 다 전개하라는 게 아니지. 전개했을 때 X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를 물어봤고 나는 X 개수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기 좀 편리하게 따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X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인데 뒤에 거의 제곱도 두 번 쓸게요.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라고 자 이걸 전개시켰을 때의 x의 개수 물어봤습니다. 필요한 x의 개수들 즉 x항만을 가져오겠다 이거야. 이걸 다 전개시킨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x의 개수 여기서는 어디서 x항이 나오지요? x와 1이 곱해지면 x가 되고요. 1과 x가 곱해지면 x가 됩니다. 자 오케이 앞에서는 자, 앞에서는 x가 두 개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 x가 나오겠네요. 지금 우리는 x 항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봐보자. 여기서는 x항이 뭐가 나올까요? 오, 여기서는 1과 x만 곱해졌을 때 나오겠네요. 다른 상황은 보이지가 않지.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x만 나오십니다. 자, 세 번째에서는 x항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거 최소 1차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에 2차 이상이 나와서 x항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x항은 딱 두 개만 나오겠네. 3x. 개수 구하십시오. 답은 3.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간단했던 문제였고요. 자, 19번 문제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모의고사, 이제 수능을 대비해서 쭉 모의고사를 볼 텐데 19번 유형 문제는 꼭 나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면서 빈칸 채우기 문제 꼭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준비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이 증명의 전체 과정을 알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쉬운 증명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증명으로 나오고 전체 과정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없어요. 그럼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그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들을 연관시키면서 빈칸만 채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아래만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서 그 위에 빈칸 위와 아래 상황만 잘 보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걸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거고 선생님은 근데 이 문제를 쭉 한번 증명을 해보겠어요. 오케이? 증명을 해보겠는데 너희들은 앞뒤 사정만 보셔라 이겁니다. 자, n이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해서 무리수임을 증명하십시오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류법을 선택했네요. 자 뭐라고 결론을 부정시킨 것이 기류법이지요. 자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라고 가정했습니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라 가정하자. 유리수라
가정. 그러면 이제 유리수는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냐면, 자, AB 정수를 가지고 A분의 B꼴, A는 0이 아니죠. A분의 B꼴, 기하분수 서로서 A하고 B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1을 문제에서 뭐라고 가정했느냐? P분의 Q라고 가정을 했어요. 당연히 PQ는 서로소인 정수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어차피 이 수는 양수기 때문에 자연수라고만 하는 겁니다. 자, 연수. 자, 이렇게 되더라. 이게 존재해버리면 유리수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자, 제곱해서 정리를 했죠. 제곱해서 정리해서 넘겨보면은요, P의 제곱이 n제곱 마이너스 1은 q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두 개를 곱해서 q의 제곱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p라든지 n제곱 마이너스 1은 전부 다 q제곱의 약수겠지. 그치? 얘를 나누어 떨칠 수 있는 수겠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p는 q제곱의 약수이고, 자, p는 q제곱의 약수입니다. 왜? 곱해서 Q제곱을 만들 수가 있는 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P와 Q는 서로소라고 했어. 서로소. 자, 서로소는 뭡니까? 최대공약수가 1입니다.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예요. 그치? 그렇다면 약수인데 P는 Q제곱의 약수인데 서로소야 돼? 자,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여야 돼. 그럼 P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P는 1이라는 얘기입니다. P는 1이야. 오케이. 서로소니까. Q하고 서로소가 돼야 되는데, Q제곱과 서로소가 돼야 되는데, Q제곱의 약수란 말이야. 그렇다면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1 넣어주면 뭘 얻을 수 있느냐? 바로 N제곱 마이너스 1은 Q제곱과 같습니다. 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고, 문제 빈칸, 지금 가로, 가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게 N제곱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Q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뭐다? 이게 가예요. 가. 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n제곱은 q제곱 플러스 1이야. q는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라고 했고요. 자연수가 다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그런데 모든 자연수는 짝수하고 홀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 모든 자연수를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q에다가 q 대신에 짝수 집어넣고 홀수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2배수 집어넣고 2배수가 아닌 수만 집어넣어버리면 q의 모든 자연수가 다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고려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했느냐? Q가 2K. 그래, 짝수다. 2의 배수일 때는 어떤 상황이 될까? 해서 Q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게 N제곱에 대해서 나와 있지. Q에다가 2K를 집어넣어버리면 2K의 제곱 플러스 1. 이게 바로 N의 제곱인데, 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2K제곱 플러스 1이라는 수는 2K의 제곱보다는 크겠지. 그러면서 얼마보다는 작겠니?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작지 않겠니? 잘 모르겠는데요. 자, 2K제곱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4K의 제곱 플러스 1이야. 근데 이 녀석 제곱시키면 4K의 제곱 플러스 4K의 플러스 1이 돼가지고 4K가 더 있으니까 K는 자연수고요. 더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놈이 맞습니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N제곱은 이것 초과 이것 미만이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N을 가지고 뭐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했는데 자, 제곱 떼버리겠습니다. 자, 양수들이기 때문에 제곱을 떼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성립하셔야 합니다. N이라는 자연수는 2K보다 크고 2K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런데 2K와 2K 플러스 1이 연속하는 숫자지. 그치? 이거 바로 다음 숫자 아니야. 사이에 자연수가 낑겨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나오지 않겠다. 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2K 플러스 1. 이것을 나라고 했고요. 이것에 그렇지. 자, 이것의 제곱. 나는 제곱까지 다 붙어 있네요. 제곱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간단하게 가하고 나는 여기까지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쭉 가보자. 가 나를 다 구했는데 자,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모든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는 큐 자리에 2의 배수들을 집어넣었어. 근데 모든 자연수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수들도 집어넣어야겠느냐? 그렇지. 2k 플러스 1이라는 홀수들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했느냐? q 대신에 2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q 대신에. 그렇다면 n 제곱이란 놈은 집어넣어주니까 2k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이란 놈이 되고, 당연히 이 녀석은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클 것이고, 마찬가지로 2k 플러스 2의 제곱보다는 작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 똑같이 얘를 풀어보시면 4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녀석이 4k의 제곱 플러스 2는 4이 8K 플러스 2는 4가 되어서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제곱들을 다 떼어버리겠습니다. N은 큽니다. 2K 플러스 1보다. 자, N은 작습니다. 2K 플러스 2보다. 자, 두 개 나란한 숫자인데 N이라는 자연수가 끼어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없어. 이런 N은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내가 나올 수 있는 모든 Q값에 대해서 다 봐버린 거야. 그치? 짝수, 홀수, 모든 자연수에서 다 봤는데 맞는 게 없어. 존재하는 게 없어.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이다 이거지. 유리수라고 가정해서 풀어봤는데 안 맞아, 어느 것도. 그래서 원래 명제가 맞습니다. 즉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증명한 것을 기류법이라고 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증명 과정을 전체를 몰라도 돼요. 흐름을 파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런 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지만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자, 이 가라는 식을 FQ라고 했어. FQ. 그리고 나라는 식을 GK라고 했습니다. GK라고 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FE 플러스 G3을 물어봤어. 자, FE 플러스 G의 3을 물어봤네요. 자, Q 대신에 2를 집어넣겠다. 2는 4, 5가 될 것이고, 자, 플러스, 자, K 대신에 3을 집어넣겠다. 3이 6, 7, 77에 49가 되어서 결국 얼마니 54가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다 이거야. 이런 스타일 문제 시험에서 계속 출제될 거예요. 자, 논리성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넘어가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가자.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눈정이 위에 가로와 세로의 간격이 1인 점들이 찍혀 있대요. 격자점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찍혀 있는데, 이 점들 중에서 세 개를 꼭지점으로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세 변 모두 유리수인 직각삼각형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셨고요. 딱 생각나시는 게 있어야죠. 우리가 자, 이 점들만을 이을 건데 유리수가 돼야 돼. 유리수가. 그럼 일단은 자, 대각선 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 무리수가 좀 더 많겠다. 무리수가 될 확률이 좀 더 많겠다는 건 알겠지. 그치? 1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반듯하게 대각선 말고 가로방향 세로방향으로만 이렇게 가고 싶어요. 만들고 싶은데 일단. 자, 그렇다면 자,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너희들 피타고라스라고 외운 게 있잖아. 그치? 너무나 자주 나오는 피타고라스 3, 4, 5, 6, 8, 10 뭐 하여튼 이런 것들 하여튼 앉아 3, 4, 5, 6, 8, 10, 5, 12, 13 쭉 나가는 거 있잖아. 3, 4, 5를 한번 만들어보자. 3, 4, 5를 세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격자점을 따라가면서 만들 수가 있게 되지요. 이렇게 길이 3 그리고 4 다시 위에 격자점이 하나씩 더 필요하겠구나. 왜 찍다 말았어? 내가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간 이렇게 격자점이 있을 때 밑변산 높이를 4로 한다면 당연히 빗변은 우리가 뭐 구해보지 않더라도 5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변의 길이가 유리수인 세변의 길이가 유리수인 이런 3, 4, 5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맞아요.
자, 두 번째, 세변 길이가 모든 물이 수인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대각선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밑변과 높이가 대각선 쪽으로 가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라는 얘기야. 좀 가장 쉬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1, 1, 루트 위지. 이건 맞아. 이거 무리수가 맞단 말이야. 90도를 만들고 싶으니까 오른쪽으로 45도가 올라왔으면 왼쪽으로 45도를 가겠지. 그래서 한 칸 더 가봤어.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직각삼각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부분이 길이가, 이 부분 길이가 얼마가 돼버리니? 2가 돼버리지. 그래서 유리수가 된단 말이야. 좀 더 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루트 2가 두 번이 있기 때문에 얘는 2 루트 2가 되는 건데, 이때의 이 빗변 부분이 어떻게 되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것은 루트 이것 제곱 2 플러스 이 녀석의 제곱 2는 4, 2, 8이니까 루트 10이 되는 게 맞네. 직접 해보면서 찾아보는 문제였어요.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라는 얘기지. 자, 디귿번을 보시면은요, 넓이가 항상 유리수로만 나와야 돼요. 만약에 밑변과 높이가 유리수로 돼 있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유리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야? 그렇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봐야지. 밑변과 높이가 무리수가 될 때 또한 넓이가 유리수로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지.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좌표 평면상에서 세 점 주어진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풀게 되냐면, 이 세 꼭지점을 지나는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직각삼각형?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이게 만드신 다음에 파란색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뭘 하니? 그렇지. 이 부분 넓이 빼주시고요. 이 부분 넓이 빼주시고요. 이 부분 넓이 빼주시면 되는데, 나머지 삼각형들이 밑변과 높이가, 밑변 높이, 밑변 높이가 전부 다 유리수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전체 사각형도 넓이가 유리수. 그렇지. 지금 2하고 3을 곱하니까 6이 되겠네. 이 삼각형들도 넓이가 유리수로 나와요. 그렇다면 유리수 빼기 유리수를 한다면 당연히 남아있는 이 부분의 넓이 또한 유리수로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모든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넓이는 전부 다 유리수가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웠을 거야. 뭔가 너희들이 식으로 구하려고 노력해버리면 이 문제는 참 풀기 힘들어요. 너희 직접 해보면서 찾아가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직접 해보는 스타일 문제들이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서도 꽤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어렵다 싶으면 직접 해봐봐. 특히 도형 같은 문제들은. 알겠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1번. 그림과 같이 숫자가 표시되는 화면과 A, B 두 개의 버튼으로 구성된 장치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금 1이라는 숫자가 떠 있고요. A 버튼을 누르면 꾹 눌렀어요. 그렇다면 화면에 떠 있는 숫자에다가 얘가 곱해지는 겁니다. 자, B를 꾹 누르면 바로 화면에 표시된 숫자에다가 얘를 곱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 자, 화면에 표시된 수가 1일 때에 A하고 B 버튼을 여러 번 눌러가지고 다시 1이 나타나고 싶대. 자, 버튼을 누른 횟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숫자가 좀 복잡하니까 내가 얘들을 좀 쉽게 다루기 위해서 문자로 바꿀게요. 얘를 알파, 얘를 베타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서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A를 계속 누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야. 즉, A를 만약에 두 번 눌러버리면, 한 번, 두 번 눌러버리면 결국 알파의 제곱이란 놈이 곱해질 텐데, 자, 이거의 제곱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i의 제곱이 곱해지는데, 자, 이거 분모 제곱, 2는 4. 분자를 제곱해 보겠습니다. 2 플러스 2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4i가 되겠다.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2i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없어,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남는 거, 아, 알파를 두 번 곱해버리면 i가 되는구나. 만약에 알파만 계속 눌러서 1을 만들고 싶어. 몇 번 누르겠어? 몇 번? 두 번 누르면 i가 돼. 근데 i의 4제곱이 1이야. 8번 눌러야 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베타, 이제 B버튼을 계속 누르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일단 제곱을 시켜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제곱시키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i의 제곱인데 제곱시키면 2는 4분의 앞에 것의 제곱 2 그리고 마이너스 두 개 곱하니 2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4i가 될 것이고 뒤에 거에 제곱을 시켜버리면 마이너스 자 얼마가 되니 2가 되겠다 알 수가 있겠지요 2i 제곱이니까 자 없어 없어 결국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b를 계속 눌러서 또 2를 만들려면 굉장히 좀 많이 가겠고 이것도 한 8번 가겠지요 i의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자 근데 가장 작게 누르고 싶어 그렇다면 일단 i하고 마이너스 i가 만나면 곱해져 버리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됩니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다면 1이 되는구나. 일단 아 그렇다면 최소를 누르고 싶으니까 알파 두 번, 베타 두 번을 누르면 이렇게 i와 마이너스 i가 곱해지게 돼서 일단 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일단 알파고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그렇다면 그냥 한 방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도 봐야지. 무슨 말이야? 알파하고 즉 a라는 버튼과 b라는 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 뭐가 나올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알파 베타 곱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 곱할 게 2분의 그리고 곱할 때는 분자가 합차니까 순서를 약간 바꿨을게요. 똑같은 놈과 똑같은 놈이 지금 더하기와 빼기로 똑같은 놈이 더하기와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합차로 갑니다. 분모끼리 곱하니까 2는 4가 돼. 자, 분자 합차가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입니다. 앞에 거 제곱시키면은요. 뭐가 되지? 2i제곱 마이너스 2가 되지. 마이너스 2 빼기 뒤에 거의 제곱입니다. 자, 2가 돼버리죠. 결국 알파 한번 누르고 베타 한번 누르면 마이너스 1이 되네. 1은 안 되네. 그렇다면 어차피 또 알파 베타를 한번 더 눌러주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곱해지기 때문에 1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어차피 최소한은 4번을 눌러주셔야겠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알파 두 번, 베타 두 번은 누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는 4번,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해보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해보면서 너희들이 답을 추론해내는 문제고요. 이런 스타일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배점이 높은 문제로. 자, 이제 단답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이중근호를 풀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단순하게 물어본 문제고 이중근호를 풀기 위해서는 안에 루트 앞에 2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루트 곱해서 27 만들고 더해서 12를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숫자로 구분짓겠다. 바로 9하고 3.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하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루트를 각각 씌워서 덧셈으로 연결하겠다. 큰 놈 숫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3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서 A하고 B를 자연수라고 했어요.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같아야 되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같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A는 3, B는 3. 그러므로 A 플러스 B의 값은 6이 나오겠습니다. 23번 갑니다. 23번. 자, 23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고 분모에 A 빼기 B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당연히 A하고 B는 같은 수가 될 수는 없지요. 서로 다른 실수 A, B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킬 때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십시오. 너희들이 이 식을 딱 보고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그렇지, A 빼기 B로 곱하고 싶구나. 분수를 다루기가 좀 귀찮으니까 A 빼기 B로 곱하겠구나. 그렇다면 얘가 A 빼기 B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앞으로 보내주시고 나서 A 빼기 B로 바꾸어서 출발을 하셨겠지요. 자, 그래서 양변에 나는 A 빼기 B를 곱하겠습니다. A 마 B를 곱하겠어요. 그다음 식이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의 제곱은 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제곱은 제곱에 이걸 전개를 시켜도 되는데 제곱들은 다루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제곱 상태 그대로 놓고 보겠습니다. A 마이너스 5의 제곱이 B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되시겠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뭐가 됩니까? A-5하고 B-5는 같겠지요. 여기에 뿔, 마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이겠지. 그런데 문제가 A-5와 A하고 B가 서로 다르다라고 해버렸단 말이야. 그렇다면 A-5하고 B-5가 같을 수는 없겠죠. 왜? A하고 B가 같은 상황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다면 플러스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만 되겠네.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오케이. 그렇다면 A-5는 마이너스 B 플러스 5가 되니까 결국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A 플러스 B는 10입니다. 라고 해서 답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자, 제곱들은 다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곱과 제곱들이 막 있을 때는 자, 전개하지 마시고 넘겨서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24번은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위쪽을 보고 있는 놈은 최대 공약수, 아래쪽을 보고 있는 놈은 최소 공배수를 찾아라 라는 얘기야. 자, A, B가 지금 쉬운 게 두 개가 인수 분해가 가능하다. 그치? 숫자들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소인수 분해를 시키듯이 식도 또한 인수 분해를 시키는 거지. 3과 1, 마마, X, 마 3, X, 마 1입니다. 오케이. 마 6이니까 마 3에 2. 그래서 x 마 3 x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자, 좋아. 그러면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어. 먼저 뭘 해라? A하고 B를 위를 봐라. 위를 봐라. 최대 공약수 구해라. 최대 공약수 무엇입니까? A, B에 대해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가장 큰 놈 x-3이지. 그래서 x-3이 됐고요. 자, 아래를 봐라. C하고 아래를 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래요. 그런데 C는 3차식이에요. 그런데 바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된다면 이 또한 3차식이 나와야 돼. 최소 공배수는 뭐니?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가져오겠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C가 이미 already 벌써 3차식이야. 더 이상 새로운 게 들어오면 안 돼. 최소 공배수가 3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자, X-3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겠지. 오케이, 이 상황 이해가 가니? 1차와 3차에 대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했는데 3차가 돼버렸어. 그 다음에 이 자신이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고 그 말은 X-3이 얘를 인수분해시켰을 때 들어있다라는 얘기고 이 말은 이 식의 X-3으로 나누어서 떨어지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나누면 나머지가 0 되겠다. 그렇다면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1로 3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3을 집어넣는 건데 3을 집어넣어주면 0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3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X가 3일 때에 C라는 놈은 3393 27 플러스 3394 36 플러스 3 빼기 A가 0이 되겠어요. 그래서 A의 값은 더하시면 이거 먼저 더해버리면 30이 되고요. 6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겠지?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보시면은요, 다항식이 x의 4제곱을 x 빼기 1로 나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1이다. 자, 그런데 문제 딱 보자마자 r1은 뭐구나 바로 알아야지. r1은 머니.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는 x 대신에 1로 주겠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1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 qx를 다시 무언가로 나누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을 목과 나머지 식으로 표현 좀 해보겠습니다. 자, x의 4제곱이라는 녀석을 x-1로 나누니까 몫은 qx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요. 자, 1이라고 알았어. 그런데 다시 몫을 qx를 여기다 쓸게. x-4로 나누고 싶대. 무언가 다시 몫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r2겠지. qx에 대해서 주어졌으니까 집어넣어 볼 거야. 그렇다면 x의 4제곱은 x-1에 대해서 x-4,
hx 플러스 알트 그리고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이 식은 무슨 식? 목과 나머지 식은 무슨 식이야? 그렇지, 항등식이야. x에 내가 뭘 넣어도 성립하는 거고, 지금 현재 R2 구하고 싶어. x에다가 뭐 넣어주면 좋겠니? R2만 남아야 돼. 그렇다면 hx 없어져야 돼. x한테 4를 넣어버리면 좋겠네. 자, 4에 4제곱 얼마냐? 이런 게난 어렵더라. 4, 4, 16, 64에다가 4를 곱하니까 4, 4, 16, 4, 6에 25, 256입니다. 200 56은, 자, 4 넣어주니까 3이 될 것이고, 4 없어, 없어, R2가 남고요, 플러스 1. 아, 그래서 3R2는 255가 되는구나. 3R2! 문제에서는 3R2가 필요해요. R1 플러스 3R2. R1 플러스 3R2. 자,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255. 5가 됐고 256이 됐네.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자, 목을 다시 나누는 문제 차수가 얼마 차이 안 나. 그렇다면 쭉 조립제법을 이용해서도 쉽게 풀 수가 있어. 직접 나누는 방법을 이용해서도 쉽게 풀수 있다. 오케이. 무조건 이렇게 목과 나머지 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나눌 때에 차수가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x4제곱을 x 빼기 1로 나누고 싶어. 조립제법 안 어렵잖아. 그렇다면 조립제법을 직접 해버리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알겠어?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56번입니다. 56번에서 가장 스페셜한 조건은 자연수 조건이에요. 자연수 조건이 주어지면 의외로 쉽습니다. 그리고 자연수 조건 주어지는 문제들은 상당 부분이 직접 집어넣으면서 해결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일단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나서 52하. 자, 선생님 습관입니다. 2하는 습관이에요. 아, 또 얘기를 해야 돼? 바빠 죽겠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저기 하와이를 갔을 때그 원주민들이 춤추면서 이하 막 이러는 거야. 그거 듣다가 선생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이하만 나오면 이하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52하에 자연수 두 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 식을 만족한대요. 자, 좌변은 지금 어떤 수야? 자연수, 연수, 연수, 자연수. 그런데 우변 또한 같으니까 자연수가 돼야 돼. 그렇다면 당연히 루트 B가 루트가 벗겨져야지 자연수가 돼야 되지. 무리수하고 자연수 더했을 때 자연수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아하, B는 제곱수구나. 제곱수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 좋아.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그리고 조건 하나가 더 줘줬습니다. A라는 놈은 50 이하예요. 근데 이 녀석 또한 50 이하가 되겠지. 당연하게 같은 놈이니까 이 녀석이 50 이하가 될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B 플러스 2루트 B가 2하 49 이하가 돼야 돼. 오케이. 끝났지 않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자연수 문제들은 집어넣겠다라고 했잖아. 자, 49 이하가 되면서 이놈들이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고 B에는 지금 제곱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일단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뭐 1, 뭐 4, 9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큰놈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수부터 집어넣어보자. 49돼안 돼? 49는 안 되겠죠. 넘어가 버리니까요. 그렇지. 그렇다면 49보다 작은 제곱수를 생각해보자. 그게 뭘까? 그렇지. B는 4, 66에 36. 그렇지. 집어넣어주니까 36 플러스 지금 6이 12가 49 이하가 맞지요. 조건에 맞기 때문에, 자, B의 가장 큰 값은 36입니다라고 나온 겁니다. 오케이. 조건들을 잘 생각하면서 모을 수 있어야 되고, 자연수 조건 붙어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집어넣으면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27번입니다. 자, 합평 대비 선생님이 찍으면서 합평을 대비하다, 합평을 지배하다라는 강좌를 찍으면서 27번 스타일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27번 문제는 스타일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너희들 뭐 거의 고3 수능까지도 계속 나올 텐데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일단 이런 형태의 문제를 딱 보면 아, 이거 쉬워. 일단 그 생각을 하십시오. 먼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어려운 겁니다. 왜이 문제가 쉽느냐? 식이 주어졌잖아. 내가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읽어보면서 이 문제에 맞는 식을 찾아야 된다면, 구해야 된다면 그 문제는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길이가 L인 현의 장력과 밀도를 T라고 하고 얘를 로우라고 하자. 이제 보통 로우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기호를 로우 이렇게 읽는데 그냥 P라고 할게요. 알파벳에서 P를 그리스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P라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P라고 하고 주파수를 오메가 그냥 W라고 읽을게요. 오케이. W라고 할 때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제일 처음에 뭘 하라고 했냐면 식을 커다랗게 적으세요라고 했어. 그게 중요하다. 식을 커다랗게 주어진 식을 W는 2L분의 1 오케이. 그리고 루트 P라고 하자. P분의 T. 자, 이렇게 커다랗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각각의 문자가 의미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 두십시오. 선생님, 식이 공식이 적어졌는데 뭐 하려고 또 적어요? 너희들 글씨가 너희들은 훨씬 더 쉽게 보인다. 활자체보다는 너희들이 직접 쓴 글씨를 이제까지 수년간 봐왔던 글씨이기 때문에 너희들 글씨가 훨씬 쉽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적으란 말이야. 선생님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다시 적고 시작합니다. 자, L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장력이에요. 장력, 현의 장력, 끌어당기는 힘이죠. 힘, 현, 둘. 자, 그리고 아니구나. L은 길이래요. 뭘 보고 읽는 거야 지금? 자, L은 길입니다. 자, 현의 길이, 줄의 길이. 그리고 장력을 T라고 했네요. 장력. 자, 밀도를 그리고 자 P라고 하겠습니다. 밀도를 P라고 하겠대. 이렇게 적어놓으란 말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져요. W는 주파수라고 하네요. 주파수.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성립합니다. 길이가 같은 두 현, 두 개의 현 A, B에 대한 문제구나. A의 장력이 B의 장력의 3배랍니다. 일단 이 내용들을 적자. A의 장력, 장력은 지금 T라고 했지. 그래서 A의 장력을 TA라고 쓸래요. 오케이. 이것은 3배, B장력의 3배래요. 즉, TB는 B의 장력이 되고 3배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A 주파수가 B 주파수의 2분의 1이래요. 주파수를 W라고 했으니까 A의 주파수가 2분의 1입니다. B의 주파수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A의 밀도는 B 밀도의 N배입니다. A의 밀도를 이렇게 표시했고요. A의 밀도를 B 밀도의 N배라고 했네요. 이럴 때에 N의 값을 구하십시오. 야. 근데 자, 식에서 주어진 건 주파수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면은요. A라는 길이에 대해서, 현에 대해서 주파수와 B라는 현에 대해서 주파수에 대한 식을 적을 거예요. 즉, WA는. 자, 당연히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자, 2L분의 1 그대로 L은 같다고 했지? 그렇지. 줄은 AB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LA, LB 이렇게 안 쓸래. 그냥 L이라고 할래요. 자, 밀도 P에 A분의 당연한 걸 쓰고 있습니다. 장력 A의 장력이 되겠지. 그런데 나는 TA, PA, 자, low A, PA 얘를 B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래요. 는 2L분의 1의 루트. 자, 이것 대신에 N, 이것. 자, 그리고 TA 대신에 3TB 이렇게 적어 놓을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B에 대해서도 써보면 당연한 걸 쓰고 있습니다. 2L분의 1이고요. 당연히 루트 P의 B분의 T의 B. 자, 이렇게 돼요. 오케이. 당연한 걸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자. WA와 WB에 대해서 관계를 주어지고 있는데 WA에는 WB가 포함이 되어 있지. 무슨 말이냐? WA 중에서 2L분의 1하고 루트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WB라고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자, 이 형광색 부분을 WB라고 바꾸면 남아있는 부분은 루트 N분의 3의 WB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갈랐다는 얘기야. 보여줄게요. 2L분의 1 그리고 루트
n분의 3, 그리고 루트, 자, 이것분의 tb. 근데 바로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wp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꾼 상황입니다. 그런데 wa를 2분의 1 wb라고 했어요. 이 녀석은 2분의 1 wb래요. 그치? 끝났죠. wb, wb. 그래서 루트 n분의 3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루트 n분의 3은 2분의 1이 되고, 제곱시키면 n분의 3은 4분의 1이 되고, 그러므로 n은 12예요. 자, 식을 주어지는 유형 문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적으세요. 적으시고 요구하는 대로 적어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답이 뿅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계속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8번. 자, 28번 많이 어려워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식의 구조를 좀 한번 파악해 보십시다. 세 실수 x, y, z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고요. 가 조건은 x, y, e, z 중 적어도 하나는 3입니다. 자, 나 조건은 3. x, y, x 플러스 y 플러스 e, z. 자, 쉽다는 얘기예요. e, z, 죄송합니다. 는 x, y 플러스 하여튼 e, y, z 플러스 e, z, x인데 독특하게도 이지 이지가 똑같이 들어있지. 그래서 얘를 식을 약간 변형을 한번 해볼게. xy 플러스 y 곱하기 이지 플러스 이지 곱하기 x. 오케이? 오, 이지가 계속 똑같은 형태로 들어있구나, 순환 쪽으로. 그렇다면 굳이 뭐 하려고 내가 이지라고 쓸까? 귀찮은데. 전부 다 이지, 이지, 이지 똑같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지를 그냥 t라고 치환해버릴래. 그래서 문제를 좀 간단한 구조로 만들고 싶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식을 다시 변형합니다. 가는 뭘 주어진 거냐면 x, y, t 중 적어도 하나는 3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나식을 보니까, 나식을 보니까 3, x 플러스 y 플러스 t는 xy 플러스 yt 플러스 tx가 됩니다. 오, 완전히 순환적인 구조예요. xyt 중 적어도 하나는 3, xyt, xyyt, tx. 그치, 이 말은 xyt는 똑같은 상황인 거야. 똑같은 상황. 오케이? 뭐 x를 먼저 쓰나 이 순서 바꿔서 yxt 뭐 이렇게 순서 바꿔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 세 개 xyt 중에 적어도 하나가 3이라고 했는데 x가 3이 되느냐, y가 3이 되느냐, t가 3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x를 3이라고 할래요? 그냥 뭘 3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자, 이 식에다 집어넣어주니까 3 곱하기 3 플러스 y 플러스 t는 3y 플러스 yt 플러스 3t인데 어라? 아싸, 3y 3y 없어지네. 3t 3t 없어지네. 결국 남는 건 무엇이다? 3, 3은 9는 yt. 오예. 뭘 물어봤어? 뭘 물어봤니? 10, x, y, z를 물어봤는데 그럼 내가 이지를 t로 바꿨으니까 이 여기에서 5 곱하기 x, y와 2 곱하기 z로 바꿔서 다시 이 식을 5, x, y, t라고 바꾸고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지. 내가 y, t 알아? x도 알아? 그렇다면 5 곱하기 x, y, t는 5 곱하기 x, 3, y, t, 9, 5, 3, 15, 오, 어려워. 자, 9, 45 곱하기 3, 3, 5, 15, 3, 4, 13, 135라고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치? 뭔가 독특한 점을 발견하세요. 그래서 치환해버리니까 x, y, t가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야. 어떻게 뒤바뀌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뭘 3으로 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9번 갑니다. 29번 문제도 상당히 여러분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요. 뭐 여러분 시험지하고 답지를 받아보셨을 거니까 답지의 풀이 방법 아주 우수한 방법이에요. 보통 이제 조각들을 가지고 전체 무언가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자, 각각 조각들의 넓이의 합이 전체 넓이와 같습니다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답지처럼 루트 3을 X로 바꾸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별것 아니어 보이는데 만약 그렇게 푸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잘 하신 거고요. 선생님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텐데 자 변의 길이가 무리수로 되어 있고요. 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되어 있고 유리수, 유리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들을 5장, 11장, 8장을 꽉 맞춰서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야. 직사각형을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루트 3짜리의 길이들이 쭉 있다고 가정해보자. 루트 3짜리가 쭉 있어요. 루트 3, 루트 3, 루트 3. 자, 여기가 루트 3이고요. 계속 얘는 당연히 전체 길이는 가로 길이는 무리수가 되겠지. 그런데 이런 무리수가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런 유리수를 딱딱딱 모아가지고 딱 맞춰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지. 그렇다면 당연히 무리수인 부분은 무리수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유리수의 합은 유리수고 무리수의 합은 무리수잖아.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무리수 변은 무리수 변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일단 루트 3짜리 5장을 쭉 한번 놔보겠어. 왜 이걸 넣을 생각을 했냐면 얘가 훨씬 많잖아 개수가. 그렇다면 얘를 먼저 놓은 다음에 이 많은 놈을 잘 연결시켜 봐야지. 그치? 그래서 루트 3, 루트 3짜리를 쭉 내가 놨다고 치자. 이렇게 5장을 하나, 둘, 셋, 넷, 5장 이렇게 루트 3짜리를 쭉 놨습니다. 이게 루트 3, 이게 루트 3이에요. 자, 그런데 한변에 이 루트 3짜리가 11장이 있대요. 그렇다면 11장을 루트 3끼리 맞춰서 붙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게 루트 3이고요. 이게 루트 3이고 여기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루트 3 부분을 전부 다 맞춰 놓겠다 이겁니다. 자, 6개가 더 남았어요. 어쩔 수 없이 루트는 루트끼리 만나야 되는데 여긴 유리수 아니야. 그래서 6개가 남은 거를 다시 재배열. 여기다가 루트 3 부분을 맞춰서 배열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루트 3짜리하고 2짜리. 루트 3끼리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눕겠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이제 뭘 하겠어? 어? 이거 길이는 전체가 얼마니? 4지. 여기는 2지. 근데 1짜리가 8장이 있지. 딱 맞아 떨어지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식으로 풀어버리면 잘한 거예요. 오케이? 루트 3에 대해서 X라고 놔두든 안 놔두든 인수분해 과정을 통해서 풀든 아니면 뭐 좀 더 복잡하게 문자로 자꾸 풀든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도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자, 뭘 물어봤어? 자,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로는 세로는 얼마입니까? 세로 4 플러스 루트 3이고요. 괄호는 얼마입니까? 루트 3이 5개가 있네요. 5 루트 3 플러스 2가 되네. 자, 그래서 가로 세로 더하지요. 2 플러스 5 루트 3. 그 다음에 뭘 하면 둘레? 그렇지. 2를 곱하면 둘레가 됩니다. 그래서 6, 2, 12 플러스 6, 2, 12. 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답은 얼마? 그래, 24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라는 얘기야. 자, 약간 감각적으로 풀어봤어요. 자, 이런 풀이 방법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의외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자연수 n4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가, 자, 근데 뭐 선생님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건 당연한 거고 맞는 말인데, 약간 이번 시험이 어려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감각적인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충분히 개념이 확실히 돼 있으면 충분히 이제 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길게 길게 선생님이 문제를 푼 게 없잖아. 그치? 그렇다면 조금만 너희들 노력했으면 좀 잘 풀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간 이번 모의고사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n4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가, 자, 이것의 배수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왜 내가 약간 아쉽다라고 했냐면 인수분해가 돼버리니까. 그치?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이 1 마이너스 줘버리면 인수분해 딱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놈을 우리는 n제곱 플러스 2와 n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꿀 수가 있고, 자, 이것 이 n 마이너스 1 n 빼기 2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거 더 인수분해 되죠? 한번 더 하자. n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이 배수라고 했는데, 그 말은 이것이 이것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이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미 already 벌써 n 빼기 1은 포함되어 있어. 오케이. n 빼기 1의 배수는 되는구나. 그럼 문제는 뭐야? 나머지 이 부분이 누구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n 마이너스 2의 배수. n 마이너스 2의 배수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 부분이. 자, 이게 문제입니다. 오케이. 배수면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개할 겁니다. 전개하시면 n의 3제곱 플러스 n의 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녀석을 n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자, 너희들 아무 생각 없이 n에다가 n 빼기 2로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0이 돼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그 나머지 정리는 식에서 쓰는 건데 우리는 지금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숫자. 숫자야. 약간 달라요. 그래서 자, 얘를 직접 나눠볼게요. 일단 조립제법을 합니다. 1, 1, 2, 2. 오케이? 직접 나눠봤어요. n 빼기 2로 나누고 싶으니까 2로. 자, 그래서 1, 2, 3, 6, 8, 16 해서 18 이렇게 되고, 이제 목과 나머지 식을 세웁니다. n3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가, 자, n-2로 나눴을 때 몫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이고 나머지가 18인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상황으로 바뀌게 되느냐. 이게 n3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가 n-2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뒤에 더해지는 놈이 없어야 돼요. 이게 0이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n-2의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즉 18에 n-2의 배수가 18이라는 얘기 아니겠어? 18을 인수분했을 때 n-2가 생겨나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바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n-2의 배수는 18입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로 묶일 수가 있게 돼요. n 빼기 2로. 그렇게 된다면 뒤에 플러스 0이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집니다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반대로 거꾸로 n 빼기 2는 이제 배수는 n 빼기 2의 배수가 18인데 18의 약수가 n 빼기 2죠. 그럼 18의 약수들을 찾아보자. 1, 18, 2, 9, 3, 6.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자연수 n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n 빼기 2는 뭐가 돼야 될까요? 18이 돼야 되겠죠. 18. 자, 그래서 n은 20이 됩니다. 라는 문제야. 오케이.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마지막이었고요. 솔직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자, 어렵지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선생님 뭐라고 했어? 그렇지. 넘어진 곳을 살피지 말고 미끄러진 곳을 살피세요. 자기가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뭐가 부족했는지를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쭉 나아가시는데 확실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